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게스트 조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시간이라 좀 네. 특별히 게스트를 고심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을 모셔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주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뮤지션을 좀 찾다 보니까 준호 씨가 첫 번째 게스트로 오게 됐네요. 물론 이곳은 준호 씨 작업실이고요. 이 세팅도 다 준호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의 방송을 했잖아. 첫 번째 자전거랑 그치, 그치. 저번에 한번 우리가 비긴즈를 했는데 내가 뒤에 갈수록 약간 이렇게 몸이 풀리고 텐션이 올라가고 좀 재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니, 지난. 앞에 한 20분을 좀 버리는 걸로. 아니, 20분을 버리는 거면 괜찮은데, 지난 그, 이준석이 추팔추팔 비긴즈 방송, 영회 방송이라고 그래야 되나? 영예 방송. 그때, 이준석이 언제부터 재밌었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20분이 아니에요. 1시간 20분이 지나면, 1시간 지나가니까 좀 약간 풀리고. 그때부터 풀리고, 지금은 또 그, 시작할 때그 굳은 표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이제는 모니터를 계속 하는데, 나 하루에 한 번씩 봤잖아. 재밌어, 웃겨. 뭐를 그걸 계속 봐. 웃겨, 막, 짜증날 때도 보면 웃기더라고. 그래서, 그 아, 네가 나오니까 이거. 웃긴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게 다만 재밌으면 안 되네 가지고 주변에 좀 보여주면 다 아, 재밌대. 진짜. 여러분, 그죠? 아. 혹시 여러분들 그 보신 분들 계신가요? 되게 재밌었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 한번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 편집해서 올린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렸어요. 우리 지민님의 사연을. 해결을 해드린 건 아닌 게 아직 네가 부산을 안 갔잖아. 그렇지만 그런 마음.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약간 제가 약간 지민한테 실망했던 게 우리 자전거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렇죠. 소개팅 하셨더라고요. 원래 이런 이제 방송이나 이런 세계관에서는 러브라인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그렇지. 추팔추팔의 세계관이라는 게 형성되고 있다는 그렇지. 거죠. 추팔추팔의 세계관에서 첫 번째 러브라인이 지금 형성되려고 그렇죠. 했는데 그런 걸좀 그게 만들어 가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근데 또 어제 또 소개팅 했다는 얘기 듣고 들으니까 괜히 또, 아좀 씁쓸하더라고. 아. 야,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미 준서이가 마음을 예 쓰고 있나? 지민님 들어오셨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또 지민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또 러브라인 같은 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브라인. 야, 러브라는 단어 함부로 붙이지 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야, 거기다 어떻게 러브를 붙여 거기다가. 내가 근데 지민이 그걸 고민을 해줬기 때문에 해줬기 때문에 그 정말 20분이 살아났어. 뒤에 20분이 너무 너무 재밌었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잠깐만. 내가 되게 존경하는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덕원 브로콜리 형님. 그러니까 너마저의 덕원 형이 그또 덕원 형이 들어오셔가지고 맞으시구나. 이거 보고 계신 이 방송은 제가 하는 방송이 아니고요. 아 얘가 하는 건 맞긴 내가 맞는데. 뭐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지. 형님 여기 준호 작업실이에요. 아니. 그이 친구가 하는 방송이라서 지금 형님 혹시 보고 계시다면 제가 진행하는 자전거라는 방송은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주시고 이 방송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말아 달라는. 벌써 재미없어지려고 그러네. 너 망치려고 왔어? 게스트? 아니. 덕원님도 곧 조만간 모실 것 같으니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화요일 11시에 기대감. 덕원 형잘 모르지, 너. 덕원 형. 피아노 치시나? 너 덕원 형잘 모르지. 아, 나도 알아. 기타 안 치는 줄 뭘? 알아. 아니, 기타 아니, 치시지. 치시긴 치시는데, 혼자 곡 쓰거나 할때 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덕원 형이 말재간이 좋으시다니까. 그건 알지. 그건 아는데. 그거를 굳이 안 하더라도, 그렇지 하지 않더라도, 그냥 레전드들은 딱 이렇게 와서, 밖에서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를 그냥, 천천히 하더라도, 그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막 떠들고 막 하고 막, 빈땀 흘리면서 막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그래야지. 네. 그래서 자. 어쨌든 첫 시간인데요. 네, 첫 시간입니다. 저희가 제가 나름 그냥 몇 가지 코너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준호의, 지금까지 업적과 발자취를, 차근차근 되짚어보면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나 그거를 좀 이제 음악과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을 친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물어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코너 제목을 제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예. 이것도 하나 띄워드릴까요? 아니야, 그러진 말고. 아, 그러진 말고. 알았어. 조준호 씨 일주일간의 근황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주일 동안 어떠셨죠? 일단 음악 창고 녹화하고 왔나요? 바로 어제였죠. 어제. 바로 어제는 대구에서 콘서트 문화창고 녹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덕원 형이 어제 출연을 아,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일단 그 최고은이 기억나나? 야, 완전 알죠. 고은이 네. 우리 동갑이잖아. 완전 알지. 고은이랑 그다음에 브로콜리 너마저. 그리고 레이지본 형님들 오셨습니다. 아, 진짜? 어제 와. 아직까지 와.
22주년? 와. 23주년?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와 에너지가 레이지분 딱 보는데 봐요. 라인업이 너무 좋았는데 막 그리고 지금 잠깐만 최고운 얘기하고 브로콜리 넘어서 얘기하고 레이지본 그다음 레이지본 했잖아 마지막에 또 윤딴딴이었어요. 어 음악 창고가 굉장히 섭외력이 굉장히 좋네요. 음악 창고가 아니라 문화 창고. 문화 창고. 첫 주차에 최고운 레이지본 그다음 두 번째 주차에 브로콜리 넘어서 윤딴딴 이렇게 했는데 와 윤딴딴 정말 그다음 나는 사적으로 만난 건 처음이었는데 사람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귀여워가지고 사실 성인한테 귀엽다는 표현 쓰면 좀 그렇긴 한데 너무 귀여우신 거야. 이제 일단 가지고 있는 매력 자체가 너한테는 볼 수 없는 어떤 모습이랄까. 그지 야 너 너랑도 그렇게 맞진 않을 거야. 결이 같아야 돼. 근데 우리 이렇게 떠드는 것도 야 너 나니까 이렇게 떠들어준다. 어쨌든 예 그래 그거 했고 서재패 갔다 왔어 나. 서울 재즈 페스티벌. 토요일이랑 일요일. 조화선 밴드로? 아니 나 공연 내가 그냥 티켓 사가지고 이틀 공연 그랬다고? 보고 왔다고. 내가 뭐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양일권 사가지고 보고 왔다고? 토요일날 보고 일요일 보고 이렇게 왔지요. 좋은 시간이었겠네요. 아유 네. 또 자극도 많이 받고. 맞아 자극 받으러 가는 거죠. 공연은 안 했나요? 공연 안 했다니까. 이제 누가 불러줘 이제. 불러준 사람이 없지. 이제 다시 활발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조준의 업적을 한번 쫙 훑어가면서 너 얼굴이 너무 좀 슬퍼 보이니까 너 좀 이렇게 해봐봐. 아, 이제는 뭐 예전에 다 한번 써봤으니까 다 해봤지. 버스킹이라는 단어 언제 처음 들었어? 나는 버스킹이라는 단어를 2007년에 처음 들었지. 그 형 있잖아 목인 형 속해있던 팀이 뭐지? 케빈 애싱 올 롱즈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그 한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지.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버스킹을 시작하게 해준 아버지처럼 예, 네. 생각되는 팀이 케빈 애싱 올롱즈이기 때문에 하면서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버스킹을 하림 형이 가면을 쓰고 그다음에 그때는 그거 뭐라 그러지? 돌리는 거 뭐였더라? 드렐라이어라고 부르나? 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드렐라이어를 가지고 이제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케빈 애싱 올롱즈를 하던 목인 형이 이제 지나가면서 저기 공연할 데 없으면 저랑 같이 공연 가시죠 이러면서 명함을 주고 갔었대요. 목인이 형이. 네. 지금 되게 이게 중요한 멘트인 것 같아요. 내가 정리했던 그 버스킹 흥망성쇠 중에서 그 공연할 데 없으면 저랑 같이 가시죠인데 그때는 인식이 그랬어요. 그때는 왜 밖에서 공연을 하나. 준호도 멘트 중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냥 우리가 공연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있고 그쵸. 돈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 시작했던 팀들이 이제 케빈 애싱 올롱즈도 사실 나는 케빈 애싱 올롱즈가 버스킹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거기서 많이 했어요. 그 홍대 놀이터에서 주말마다 그거 뭐라 그러지? 플리마켓을 했었는데 거기 공연에서 많이 선을 보였었죠. 거리 공연에. 그리고 그런 플리마켓에서 공연을 열심히 했던 팀들이 지금 좀 떠오르는 팀 중에 많죠, 되게. 파티스트릿이라는 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파티스트릿 말고 파티스트릿은 나중에 나중에 나올 때고 내가 아서라이그 전에 그거 그 지훈이 형 있잖아 멜로디 형 기깔나게 불렀던 그 엄청 나도 계속 생각하는데 어쿠스트릿 그래 어쿠스트릿 찾았어 와 이게 갖고 있는 거 신기해 어쿠스트릿 와 맞아 어쿠스트릿 예 이거 보여드려야지 요 어쿠스트릿이라는 팀이 그때 거리 공연 정말 잠깐만 이거 보여? 준호 씨 팬이에요라고 했는데 PEN이라고 썼어. 이거 다 알면서 일부러 한 거야. 그렇지. 이게 이 당시에 이게 어떤 힙한 거야. 스러운 거야. 아, 너 아무것도 모르네. 홍대스러움이 있잖아. 이야. 이 어쿠스트릿. 어쿠스트릿, 파티스트릿, 그다음에 약간 이런 길, 그다음에 길을 강조하는, 거리, 그다음 버스킹을 강조하는 그런 팀들이 많았었죠 이 당시에. 네. 버스커 장범준 씨도 그 버스킹을 이제 한다고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저랑 그 TV 출연을 처음에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한방 같은 거 있어요. 한 곡만 뛰면 돼, 한 곡. 아니, 그런 게 있어야 돼. 스타가 있어야 돼. 씬에서? 씬이 흥하려면. 그런 사람 와가지고 거의 우리가 팬들 거의 다 알잖아. 거의 뭐. 여기 팬, 우리 팬, 여기 팬 다 비슷비슷하잖아. 근데 우린 재밌는 게 밖에서 우리가 거리에서 버스킹을 해가지고 손님을 뭔가 아니 팬들을 만들었어 친구들을. 그러면은 우리 보러 왔는데
조화살 팬들 보고 아예 넘어간 거. 근데 또 넘어갔지만 또 이렇게 하고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확장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하지만 안타깝다는 게 스타가 이제 탑이 되고 얘는 따지면 무한도전에 무조건 나가겠다 하는 팀들의 팀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을 키우고 파이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말 그대로 판이 커지고 팬들이 많아지고 많아지고 하면서 그러면 행사 같은 것도 많아지고 불러주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거에 해가지고 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연길이 열리는 건데 그런 게 이제 그럼 없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정도로 이게 신 자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력 같은 게 너무 이렇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야. 준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이 인디밴드란 직업이 음악 뮤지션이란 직업이 나는 약간 자원봉사라고 생각해요. 진짜 뭐 이걸로 뭐 이걸 해서 확 일어서야지 이런 생각이 없잖아. 그냥 하는 거지. 내 직업이고 이거니까. 그치. 이게 내 직업이고 이게 내 일이고. 그럼 돈은 어디서 버냐 그러면 준호 씨는 다행히 재능이 다양하게 있고 워낙 어릴 때부터 처음 할 때부터 얘는 그게 딱 있기 때문에 거의 유일 제가 봤던 홍대에서 봤던 인간들 중에 유일한 인간이지. 그래서 내가 준호를 칭송을 해야겠다는 얘기기도 하고. 준호라 하는 옛날 네. 얘기는 이렇게 조금씩 할 건데 다음에 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 가서 이 노래만 듣고 왔어요. 보일 듯 말 듯 멀어져가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선가 널 보고 있는데 불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나주 가사를 모르겠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 가리워진 나의 뮤지션들이 그 필살기 한 번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 번 써먹으면 그게 희석되잖아. 한 방으로 무슨 기념일이거나 뭐나 그리고 무대 위에서 사인 같은 거 만들어서 날리고 너 한 적 있어 그런 거? 뭐 아니야 무대에서 큰 무대 같은 데 올라갔을 때 아 뭐 그런 걸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 신호 같은 거 장난 아니다 아니면 이 얘기 좀 저기다 그냥 세워놓고 그냥 시선을 계속 저기다 주는 거야 그래 마주치고 어떤 한 곡을 할 때 이 노래는 내가 너 때문에 쓴 노래다 무대 위에 있는 사람과 관객석에 있지만 정말 날 보는 문화를 느낄 그러니까. 수 있게 그러면은 콱 뮤지션 남친일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뭐 약간 단상 높은 무대, 좀 약간 관객들이 있는 무대. 그래. 그럴 때가 좋았다. 그랬다. 또 언젠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준석이의 그런 사인을 받게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무대를 또 공연 올라가서 공연할 것 같아 나는 느낌이. 내가 지금 음악을 전혀 안 하고 앞으로 할 생각이 이렇게 아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같은 인간들은 음악을 해야 돼. 그래. 그냥 해. 그냥 이게 내 주 수입원이 아닐 뿐이지. 딴 데서 돈 벌어서 음악 하는 건데. 야 심지어 나도 똑같아. 나도 딴 데서 돈 벌어가지고 지금 앨범 내는데 다 쓰지.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 사전적 의미로서의 직업이 아닌지가 꽤 오래됐어. 수입이 이게 없. 약간 이제 그렇지 왜냐하면 수입은 어차피 나는 다른 데서 얻는 거고 음악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계속 약간 뭐지 그런 식인 거지 엄청 값비싼 취미생활 같은 느낌 내 좋아하는 일에 돈을 그냥 쏟아붓는 거지 그 사전적 의미로서의 직업은 아닌 거야 이미 지금 욕심은 어떤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자전가에서도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방향성이 생겼거든
그거를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 언젠가는 지금 내가 곡을 한 곡씩 한 곡씩 내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본 다음에 나중에 앨범 하나가 하나의 색깔로 되어 있는 앨범 하나를 내는 게 지금으로서의 나의 목표인 거야. 근데 아직 나는 그 스타일을 완성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저런 스타일을 지금 시도를 해보다가 나중에 내가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그 스타일로 된 앨범 하나 한 그 시간 나는, 동안 그게 나는 나오는 스타일이 거.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 특성 있잖아. 뭐 그 구성이나 뭐 이런 게 하면은 그 네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이거 준호 노래 같다 이런 느낌이 받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네. 덕원 형님이 조언을 조언을 해주시네요. 네네. 좀 째야 한다고 너무 착하다고. 째는 게 뭐지? 째는 게 뭐야? 나도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 너무 착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봤을 때 준호가 방송 이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나 우리한테 하는 거나 할 때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긴 있어. 너무 착하다서 재미없다 그런 얘기는 거지. 근데 확실히 예능 같은 거 볼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와 나는 예능 가면 내가 너무 상처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견디는 것 같아. 대신에 정리하고 MC 보고 라디오 DJ나 이런 쪽은 그리고 나를 옆에 두고도 네가 나를 정리할 수 있잖아. 너 훈련하는 거야 지금. 아 지금? 그래서 너 거지. 이렇게 일부러 재미없게 하는 거냐? 나 지금 훈련시키려고? 아니야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추팔추팔이야. 그리고 오늘이 사실 버스킹 희망성세 그 얘기 더 많이 한 것 같아 그치? 곡을 쓰는데 노래를 씁시다 우리. 곡을 써야 되는데 무슨 노래를 써볼까? 아니 너 한번 이제 한번 받아 노래를. 아 다른 사람이 쓴 노래를 받아? 받아. 아 내가 죽는 거 하라니까? 나 그거 되게 좋은데 안 해. 아니 지금 나보고는 총기를 잃었다면서 넌 그러면 총기가 남아있냐 그러면? 내가 너보다 곡은 잘 쓰잖아. 야 내가 언젠가 재기를 하면 이 노래로 해야겠다는 건데 그거 하나 내 그냥 필살기처럼 갖고 있는 건데 그거 나 주겠다고? 그냥 네 그냥 하라는 거지. 와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다 좋다 그랬을 때 다 완전 알지. 거의 기분이 좋아. 끝. 무심코 건네진 흔해진 젠나는 한마디 그렇게 다시금 깨어나 살아있으나 나도 살아있음을 너도 살아있음을 우리 살아있음을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하루가 지나 그 친구 감성하고도 맞을 수 있겠다. 더 잘 살리겠네. 아니, 키가 좀 키는 맞추면 되는데. 노래 좋죠? 살아있음이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 쓴 올해 초에 혹시나 이제 음악 자체가 하고 싶어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음악이 하고 싶어서 곡을 몇 곡 썼었어요. 그거라 이걸 하라니까 필살기는 이거잖아. 이미요 이거는 필살기야. 아 이미요 그래. 여러분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지만 덕원 형 들어보세요. 이거 형님 가 덕원 형님 좋으시면 형님 가지세요. 준호
준호 내가 몇 번 꼬셨는데 이거 안 한대. 덕원 형님 이거 형님 드릴게요. 진 형님 들어보면 진짜 좋을 거예요. 마음에 너 진짜 드시면, 열심히 불러야 돼 그러면. 마음에 드시면 완전 돼요, 완전 각 잡고 불러 그러면. 처음 본 그 순간 알았다오 우리라고 말하게 될 지금 그토록 기다린 오늘이오 그대의 멋진 미소를 봤소 오늘 난 간절히 부를 테오 그대라는 이름의 노래를 사랑한다는 말로는 부족할지 모르니 사랑하는 나의 이름이여 내 작은 등불이 돼주오 나 사는 동안 그대라는 밝은 빛을 따라가며 살겠소 언젠가 지치고 힘들 땐 눈앞에 두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가오 그대 곁엔 언제나 내가 있다오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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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은 나에겐 사치였어. 하지만 이제 난 깨달았지. 그대의 눈을 보고 있다면 오늘 난 간절히 부를 테오. 그대라는 이름의 노래를 사랑한다는 말로는 부족할지 모르니. 사랑하는 나의 이미요. 내 작은 등불이 되주오. 나 사는 동안 그대라는 밝은 빛을 따라가며 살겠소. 언젠가 지치고 힘들 땐 눈앞에 두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가오. 그대 곁엔 언제나 내가 있다오. 곁에 있다. 이미였습니다. 아, 네, 끝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 노래를 너무 오랜만에 한다. 와, 씨.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좀 그 전에 이렇게 얘기도 해가지고 사실 오늘은 저의 부담감을 좀 떨친 방송이 됐네요. 다음 주에는 지난 첫 번째 얘기했던 네 가지를 사실 오늘도 완전 생각 딱 해가지고 머릿속에 있었는데 근데 뭐 하나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네. 두 시간이나 한 줄은 몰랐어요 사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금씩 정리되는 모습 지켜봐주세요. 마지막 멘트 좋았다, 그지? 정리하는 것 같았어. 방송 같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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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